100k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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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설레 설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쉬우셨을 거예요. 아, 저 용컵 타고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그걸 해결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실 때 보셨겠지만 이 영상은 협찬입니다. 세라스에서 후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서스는 되게 신품을 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을 알아봤는데 사실 용컵을 이거를 230만원에 가져왔는데 서스 어지간하면 끼면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한 2.3분의 1 용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좀 부담이 됐어요.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기회가 좋게 연락이 닿아서 기분 좋게 협찬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인비는 저희가 지불하는 한 걸로. 뭐야 나야? 나한테 날 알아보고 먹어봐. 대박이다. 안녕. 와. 우와, 용컵을 알아봤어. 우와, 미쳤다. 아니, 벨트도 아니고 지금 용컵을 알아본 거야? 그니까. 미쳤네. 우와, 감동적이야. 지금 밖에 앞에서 따봉을 이렇게 날리고 왔어요. 대박이다. 와,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지금 현재 용쿱의 상태는 서스 순정. 이 순정 서스의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되게 옛날 차량이잖아요. 연식이 된 차량이고 이게 세단이 있고 쿠페 모델이 있는데 세단보다 이 쿠페 서스가 조금 더 단단하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불안하죠. 아주 가벼워요. 애가 그냥 거동이 경쾌한 게 아니야. 그냥 가벼워 애가. 잘 털립니다. 사실 겉보기에도 이뻐야 되니까 차고가 낮으면은 이쁘잖아요. 그런 거랑 뭐 운동 성능이랑 다 겸해가지고 서스를 하는 게 좋죠. 다운스프링도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벨트 다운스프링이 되어 있고 한데 이제 다운스프링은 기존 장착되어 있는 서스의 스프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서스와의 조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다운스프링만 한다고 그게 좋진 않아요. 승차감이 훨씬 안 좋아지고 운동 성능에까지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긴 합니다. 물론 자세는 뒤져버리죠. 영상에서 들었을 네. 때보다 소리가 더 이쁘네요. 어? 감사합니다. 인정 받았다. 소리 괜찮죠? 네, 진짜 괜찮아요. 어, 깜짝이야. 야, 이게 너무, 너무 이도가 보이는데, 이거? 네, 여기는 안산에 위치한 세나스 레이싱 숍입니다. 어, 바로 작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착오를 낮춰주세요. 얼마나 와이프 만족스럽게 한 손가락 하나만? 하나만 정도? 지금은 거의 주먹 들어가가지고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들어갔네. 네. 여기를 딱 보시면은 네, 서스 상태가 지금 요렇습니다. 네, 순정이고 착오가 이렇게 저 손가락으로는 이제 3개 정도 들어가는데 뒤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허허 벌판입니다 여기가. 저러면 공기저항 많이 받아가지고 느려지거든요. 나 봤다 또 봤어. 나 봤다. 우와 우와 대박. 잘라내야 될 수준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빠지나봐요. 근데 생각보다 무식이나 이런 거에 네. 대한 상태는 되게 괜찮아요. 아 진짜요? 이렇게 또 합격 목걸이를 봤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왜 그래 진짜? 손이 미끄러졌어. 네, 오늘 이거 본인이 써가지고 교체를 했거든요 디스플레이. 근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떨어뜨려가지고 기판도 다 깨졌었는데 싹 다 갈았더니만 다시 떨어뜨렸어. 정말 레전드. 와 용쿱에 11년짜 있었어. 제가 요거 용쿱 번호 조회해가지고 소유주 바뀐 이력을 봤는데 제가 다섯 번째. 제가 다섯 번째 차주더라고요.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경남 쪽을 싹 돌다가 밀양에서 제가 가져온 거죠. 서울 상경 한 촌놈입니다. 보호암 보시면은 좀 많이 갈라졌죠. 아 네네.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보호암 교체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고무 부싱이 있는데 이게 갈라졌잖아요. 이게 나중 되면 이제 찢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 스펜션 튜닝을 하셨었나봐요. 어 진짜요? 오 또 새로운 사실. 이게 스토퍼가 잘려 있거든요. 원래 한 코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단면부 보시면 잘려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혹시? 아니요 문제는 되진 않는데 스트로크가 짧아지면 움직임 거리가 더 짧아지니까 네네네. 얘를 빵빵 찍는 그런 느낌을 없애려고 지금 자르신 것 같아요. 아 몰랐네. 사실 트렁크에 트렁크바가 돼 있었던 걸 보면은 뭔가를 하신 분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정 상태가 좋은 건가? 아 이제 다 나왔네요. 이게 프론트와 네, 리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오늘 장착할 서스, 그러니까 CS인 거죠? 네, CS 타입은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마운트를 사용해서, 고무 마운트를 사용해서 진동이나 충격이나 이런 거를 고무가 일단 먼저 흡수를 해주고 다음에 효바가 완충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마운트는 저희가 100% 개발을 했고, 일반 고무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캠버 조절이 안 돼요. 저희 거는 캠버 조절이 가능합니다. 킬로볼 마운트라고 더 빠른 반응성과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마운트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호흡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계속 마모가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수 있고, 엄청 하드한 주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네. 여기에다가 레이저 각인으로 세상 로고를 새겨드릴 거예요. 오! 이야! 스페셜 에디션. 원하신다면 스프링에도 새겨드릴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스프링에 새긴 게 좀 간지긴 한데.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티나는 게 중요해. 역시 겁먹든 여자.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거? 스프링이 네. 압축이 되면은 여기가 닿아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네. 바로 여기서 각인을 해주십니다. 오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대박! 미쳤다. 이거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우와! 뭐야?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진짜. 우와. 우와. 아 이거 가져간 사람은 저거 차 패고 이러고 했어. 진짜 신기하네. 어 뭐야 방금.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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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어.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도 없는데. 어 뭐야. 이걸 이제 봤어. 남편 차 차고에 손가락 4개가 들어간다. 이제 2개 들어간 걸 바꿔주면 낮아야 된다고. 오, 씨, 뭐야 이거 갑자기. 헐 대박. 저 못 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타고 다닐게요 그냥. 신사용 스페셜 에디션. 우와, 너무 예뻐. 우와, 대박이다. 너무 예뻐요. 오, 대박. 진짜 미쳤다. 너무 예뻐요. 세상에 딱 하나뿐이죠. 진짜 이제. 오, 진짜. 오 대박 감사합니다. 네 대박이다. 와 들어간다 들어간다. 좋겠다 누가 가져갈지 몰라. 혼자만 하는데. 보통 일체형 서스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 일체형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체형. 왜 일체형 서스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네. 코일오버 서스펜션이라고 많이들 하죠. 스프링, 댐퍼, 락켓 그리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스프링 압축 차고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타입들을 일체형 서스펜션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사제 서스펜션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순정 서스펜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때 보면 신사형님 채널에서 노출이 돼서 저희 브랜드가 아니라 일체형 서스펜션 전체 시장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서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마인드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 많죠. 서스펜션 튜닝을 한다고 하면 달리려고 그러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사실 승차감과도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드하게 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주변에서 얘기 좀 많이 들어보면은 세단 차량을 타다가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뭐 카니발이라든가 SUV를 구매를 해서 타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이가 멀미를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런 식으로 서스펜션 튜닝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와 대박. 너무 신기해. 엄청 기대됩니다 진짜로. 아 일단 프라켓에 있던 로고는 디스크에 가려서 안 보이고 조기 SSI 하나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차고 내려가면은 그냥 보이진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도 요 안쪽으로 이제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거 마운트 구멍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크, 이거 나중에 이거 팔면 딱 걸리는 거야 진짜. 어디 매물 올라왔다 그러면 쫓아갈 겁니다 진짜로. 차 누를 때까지 타세요 이거는. 오 뒤에서 딱 보여. 아 저기서 완전 딱 보여. 잘 보여 완전 잘 보여. 저기. 우와 진짜 대박. 이게 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세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차는 이쁘게 타야죠. 몇 번을 지금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예, 스프링도 교체하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완벽한 자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오 대박.
대박. 아. 나서스 했다. 교차행 이 정도. 아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야 돼. 하나 반대죠. 앞쪽. 아, 앞쪽이 오히려 더. 여기에 이제 캠버 살짝 주고 이제 뱀 좀 달고 이러면은 짜세발이 뒤지는 한 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차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탈게요. 아, 너무 많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정말 꼼꼼하게 잘 봤지. 정말. 확실히 서스는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정말 많이 느껴져요. 일단 그냥 저속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좀 단단하고 불편함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고속 주행이거나 코너링을 할 때 그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로. 순정 서스일 때는 이렇게 타다가 뭐 램프 구간 같은 데서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털컥하면 뒤가 이렇게 털립니다. 이렇게 털컥하면 어이, 동태가 틀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완전 짱짱해. 잘 잡아줍니다. 롤링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좀 더 하드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저는 서킷을 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이 서스펜션의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단 운전자가 하자입니다. 오늘 용쿱의 이 아주 커다란 협찬을 해주신 우리 세나스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정말 엄청난 감사를 드립니다. 용박 용박 토박 토박